몇주만이죠? 하도바쁘니까시간이너무자주빨리가니까말씀을했는지안했는지기억이안나죠? 말씀이그립다. 아참한주간빠지니까말씀을먹고싶다그런생각이있어요?한국에서내먼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한국에있는여러분들은항상얼굴을보니까서로만나니까그리움사랑함여러분들이사랑속에그리움속에들어가있으면못느껴요근데그것을감사할줄알고옆에있을때귀한줄알고그리워할줄아는사람이축복가정이에요아버님은저희들에게항상말씀해주신것이사람이어떻게살아야되는가사람들이하나님에대해서그냥막연하게믿었던것을실질적으로하나님은어떠한분이다하나님이피조세계를창조한목적은그중에가장아들딸로창조했던사람들은어떻게살아가야되는창조목적을이루는길을아버님은가르쳐주셨어요그렇기때문에아버님이위대하고인류의메시아고구세주고참부모라고할수가있는거예요예수님은가야할길을다가르쳐주고해야되는데본인이이루어가면서체험해서경험해서그길을남겨야되는데가정을이루기전에불신으로유대인의불신으로영계를가시는바람에그를가르쳐줄수가없었어요그래서아버님은그참가정의실현실천을통해서우리들에게다보여주셨기때문에부모님삶의걸음부모님이살아가신것만우리들이따라만가면돼요근데아버님은창조목적을이루는근본은태초에나를찾는거예요나본연의나하나님이너는내딸이다아들이다할수있는나를찾기위해서그러니까내가몸마음이하나된사람그래서몸이원하는대로끌려가는게아니고마음이원하는대로살려고어느날노력을하다보면못가지고진리원리를중심삼고노력을해야마음이원하는대로기준은원리가있으니까아원리적으로볼때여러분들이혼돈이올때가요이오른쪽으로가야되나왼쪽으로가야되나오늘토요일말씀이있는걸알아요그럼말씀을사람이무엇을먹고사는가기본동물적인욕망이강할때몸마음이있는걸모를때몸마음이분리돼서그런걸모를때는동물적인욕망이강해요그래서어디서돈을준다그러면그쪽으로갈거예요근데사람은돈으로사는게아니고먹는것보다우선마음자리를찾아서하나님이함께하는자신을찾는게먼저다그걸진리화되기위해서는진리를공부해야된다그것을깨닫는사람은진리의길로가는거예요예수님이40일금식을끝나고끝나는날40일금식을마무리하고왔을때사탄이1차시험을했어요뭐라고일돌이떡이되게해서먹어라그러면온천지만물을너에게주노라근데우리는모든천지만물이누구때문에하나님의아들딸때문에만들어놓은거잖아요창조원리가하나님아들딸때문에만들어놨으면주인은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을 부모로 못 만났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들어오면 수련부터 받으세요. 수련을 받고 나면 몸을 분리하고 몸의 욕망을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게끔 금식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세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이 주체가 아니고 마음이 주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에서 결정을 하느냐. 무슨 상황이 딱 떨어졌을 때 아버님 말씀에는 생활 원리적으로 그래요. 아, 참 부모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참 부모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집에서 토요일이에요. 요새 옛날에는 토요일에 안 쉬었는데 요새는 토요일날 쉬어. 아이들도 쉬어. 그러니까 엄마, 딴 날은 교회 가지만 우리가 집에 있는데 응? 우리하고 좀 놀아요. 어디 가요? 아이들은 엄마가 응? 야, 엄마가 말씀 듣고 와서 니들 뭐 하고 뭐 해줄게 할 수 있지만 남편이 맨날 교회 가서 살아? 그랬을 때 저 갈등이 올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걸 따라야 되나 이걸 따라야 되나? 그럼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야 돼. 말씀 들어야지 뭐. 그렇게 하고 나 혼자만이 결정을 하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남편이 원망을 하죠. 근데 내가 진리화돼서 진리체가 되면은 그 원망하는 거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기 전에 내가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랄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천복궁에서는 선교사들, 엄마가 한국 문화나 말은 너희들을 알아듣겠는데 문화나 전통은 몰라.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100%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생활원리적인 말씀을 듣는데 엄마가 20평생 한국에 와서 살면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엄마는 말은 듣지만 마음으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 생활원리를 들으면서 엄마가 이해가 돼서 아,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정표가 결정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너희들은 해줄 수 없지만 너희들이 시간이 된다면 같이 가서 남편 토요일 날 남편도 쉬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들여보면 어때요? 한국 사람이니까 더 나를 이해시키는데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해줬더라면 나는 천일국 백성이 돼 있었을 텐데 나는 한국 문화를 50%도 들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서 꼭 듣고 싶은데 요 시간에 할 것을 미리 댕겨 한다거나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한다거나 금요일 날 오후에 내가 해놓을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요 시간에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남편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만나시든지 시간이 허락되시면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축복가정의 기본 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목적은 사유기대 완성이에요. 사유기대 완성의 핵은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됐을 때 부부가 가정의 획이에요. 근데 부부가 핵이 되기 전에 내가 여자, 해와라는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남자라면 아담이라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의 주인이에요? 남편의 주인이에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명쾌하게 답했어요.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창조 원리적으로는 사위 기대가 있는데 응? 남편들이 되게 내가 주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내 말 들어라.
그거는 교규를 응? 힘으로 남자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에요. 아버님의 심정 세계에 들어가면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체, 주인이고. 그 얘기는 사랑한다는 표현은 응? 생활적인 원리로는 아버님은 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보다 더 희생하고 봉사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다 더 희생하고 봉사했다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6단계를 두고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응?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보다 더 큰 가치, 보다 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은 사람이 나중에 창조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부부라는 자리에 가기 전에 여자라는 사람과 남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응? 여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우리 통역 듣고 있어요? 저기 통역하는데 한국말 들을 수 있어요? 남자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다 고차원적인 것은 나중에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에 가까운 사람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다 더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여자를 창조했어요. 누구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분리할 수 있는 부부는 부부야. 근데 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가올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응? 신도들을 구분하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 얘기는 그거는 나타난 결과고, 그래서 심정적으로 가면은 응? 남자보다 여자가 보다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 세들은 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 부부가 맞벌이야. 똑같이 직장생활 다니는데 토요일날 쉴 때 남편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 격의를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서 심정의 주체격으로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 근데 창조해 주셨다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은 희생 봉사가 동반하지 않고는 축복이 안 와. 근데 그걸 포기하고 누구를 시켜? 남편.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누가 해야 될 걸?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은 창조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는 희생하고 봉사해야만이 주인의 자리가 나한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아기들이 클 때, 지금은 이제 머리가 좋아져서 두세 살 되면은요, 사람들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은 대답 안 해. 근데 옛날에 사모님 클 때는 네 살, 다섯 살까지 물으면 백이면 백명이다. 엄마, 엄마. 엄마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보다 더 희생하고 봉사했으니까. 심정의 바탕의 그릇이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고시조에도 나오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양육은 누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
엄마가 아들 딸의 행불행의 99.99%가 엄마한테 달려 있다고 나와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 창조 원리를 생활적으로 아버님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왜 여자만 해야 돼? 나 여자 싫어. 여러분들,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요, 역사의 반역이죠. 내가 홍씨 싫다고, 나 홍씨 안 하고 박씨 할 거야. 할 수가 없어요. 나 대한민국 백성 싫어. 잘 사는 미국 나라에 미국 시민이 되면 좋겠어. 시민권은 딸 수 있지만 근본의 본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숙명이다. 바꿀 수 없는 걸 숙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운명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숙명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아들 딸의 부자지 인연을 못 바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부자지 관계인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길래 그걸 철로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도의 길, 하나님이 안내한 길로 가는 게 사고가 없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야, 여자가 사랑 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을 봤을 때 가슴에 울림, 상처,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내 아픔 같이 느끼고 통곡하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요. 그거 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애기들을 데리고도 해보고 엄마가 돼서도 그렇고 다 누구나. 그 얘기는 똑같은 상황이 봤을 때 만약에 내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다 여기 손을 비어서 피가 나와요. 그러면 아빠가 다가오는 거와 엄마가 다가오는 것이 이 심정의 울림의 주파수? 주파수가 엄마가 강해요. 왜? 하나님 창조가 여성이 나중에 창조됐으니까. 심정이 더 많이 투여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 아니야. 아빠가 해요. 아빠가. 난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래 다쳤니? 아빠가 아이고. 요새는 남자가 여성스러운 사람도 많죠. 응? 여자가 남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문화적인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과도기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과도기에.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격의 여성이에요. 근데 일본의 남성은 여성격의 남성이에요. 왜? 복귀 섭리사를 완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모르고 창조 원리를 모르는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이 격이 있어야 인격자가 돼야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 자매도 몰라. 응? 자기한테 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찔러 죽이고 그래요. 여기 IS 마냥 막 그런 막 살인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셨을 때 사람은 다 구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몇십만의 인구가 다 수몰됐어요. 홍수가 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치가 빛과 흙과 공기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육신만 사람이고 정신이 제대로 인격의 격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동물과 똑같아요. 겉은 사람이야. 그리고 요새는 가장 혁명적인 전환기예요. 왜? 기원절이 선포되고 타락한 6천년 문화가 종결되고 기원절 선포로 올라가야 되니까 막 아수라장이잖아요. 어저께 뭐 저녁에 뭐를 보다 보니까 4층에 사는 아줌마야. 근데 노처녀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 앞집에 이제 빌라인데 앞집에 그 본 사람 있어요?
앞집에 부친혼 부부가 살고 밑에 층에 신혼 부부가 살아. 근데 계속 네가 살인범이다 뭐다 마약을 했다 뭐다 그래서 그 신상을 회사까지 알아가지고 계속 스토커하는 거야. 근데 신고해도 해친 게 없기 때문에 구속할 수가 없대요. 차남바까지 알아. 응? 집주소 뭐 고향까지. 그렇게 계속 정신병자죠. 근데 그렇게 너무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응? 그러고 자수하라고 그러고. 너 마약했지? 너 어디서 뭐 훔쳤잖아? 공금 횡령했잖아?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아주 악한 영은 아닌 것 같아. 응? 우리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먼저 불신한 게 성윤리, 그죠? 불륜이죠. 그 다음엔 살인죄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여러분 선조들이 불륜과 살인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물건들을 사탄이 다 취해갔어요. 그래서 공금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걸 복귀하는 과정에 우리는 예배를 들으러 가기 전에 물질을 분별하고 그래서 십일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 같은 걸 빠지지 않고 통과해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형제간의 사랑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들이 원리강론에는 지정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님은 그게 잘못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유은혜 회장님이 아버님이 지시하셨는데 잘못 기록한 것이 그거라고 하셨어요. 정지의예요. 사람은 딱 보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그래서 느낌이 와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본연의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격위를 여러분들이 갖춰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의 부부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서로 보다 더 위해주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 앞에 가까운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부부가 만났을 때 위치가 남편이 주체고 아내가 대상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요.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여러분들이 천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해요. 얼마 전에 그 천재에 대해서 IQ가 163인가? 그게 나오는데 보니까 천체, 과학을 뭐 그렇게 똑똑하게 잘 알아요. 태양은 여러분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고정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들, 딸이 얘기해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으죠. 근데 안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천체의 궤도를 보면요. 중심축은 태양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수만 개의 혹성과 위성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요. 근데 0.01%의 그 가야 할 길을 이탈하면요, 충돌이 벌어져서 지구가 옥살박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억 년을 놓고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게 돌아요. 왜? 천치 궤도에 가야 하는 길을 이탈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셔서 그것을 보다 더 심정적으로 결실 맺은 게 인간인데 인간이 가야 할 천도의 길이 오차가 있게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정세계에서 하나님도 주체고 아담도 주체고 해와도 주체고 주체 대상이 수시로 원형과 구형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은 보다 더 위해주고 싶고 보다 더 베풀어주고 싶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 마음이 부딪힘이 없이 완성한 격이 어떤 격이? 정지의를 완성한 인격자. 정 아름다움이죠.
지? 진리를 터득한 사람. 원리화된 사람이에요. 원리를 모르고 의롭게 살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교구장님이 3분 스피치. 그 두꺼운 원리 강론을 다 여러분들이 생활적으로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강조하는 것이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세요. 유태인은 2000년 역사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글을 창시하신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구글 창시자가 바둑 이세돌, 그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서 수십억을 벌었죠.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를 벌었겠지. 돈은 얼마든지 그렇게 창조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이 없는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이긴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돼서 사람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영재, 구글을 창시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느냐, 유태인이. 유태인의 교육을 보면 우리 통일교회 창설된 지가 62돌이에요. 62년, 55년, 54년에 했으니까 62돌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그들은 아기를 갖기 전이 아니고 처녀총각일 때부터 선민사상 교육, 유대인의 코란의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 치중을 했어요? 원리 교육에 치중을 했어요? 진짜 우리 축복가정들은 우리가 진작 너무나 무지하고 못나가지고 아버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아버님 살아계신 생애 동에 유대인의 정신만 우리가 제대로 알았어도 아버님 저렇게 고생 안 하셨어요. 1년에 4번 교구시험 있고 6번 협회시험, 저기 교회시험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교구시험까지 붙어놨어요? 그 얘기는 원리 공부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하늘을 길을 가는 천도의 길에 그 궤도대로 돌아가게 돼 있지, 이탈돼서 가면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중심 삼고 내가 이탈이 되니까 남편도 아들 딸도 가정이 다 막 심장에 막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천도를 원리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원리 공부를 안 해요. 오죽 답답하면 교구장님이 3분에 할 수 있는 3분 스피치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에게 한 권 한 권 3분 스피치 가족 수대로 다 있어요? 그러고 그걸로다가 훈독을 하고 그 하나였을 때 용돈을 주고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애들이 원리를 알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유태인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 가정의 삶의 본질이에요. 기본 축복 가정이란 이름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연결시켜야 할 사명이에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가 축복가정을 두려워하는 이유, 아버님을 왜 두려워해요? 혈통이 전수되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해서 혈통을 뺏어갔으니까. 근데 혈통을 사탄 혈통으로 다 뺏기고 있잖아요. 아버님은 그 고생고생하셔서 찾아줬는데 애들이 2세가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복중에서부터, 우리가 처녀총각이었을 때, 아니면 축복받고 임신했을 때부터 원리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면 천도야, 천도. 태양을 중심 삼고 돌아야 되는 궤도가 있어. 이탈되면
자기가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런 것을 안다면 애들이 교회 안 나오겠어요? 매주 화요일 날 삼부스 빛이 하래도 안 나와. 생활을 위해서 본연에 충실해야 돼요. 지금은 뭐 애치한 애치투 트집 잡고 응?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별걸 갖다 다 붙여요. 소크라테스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은 나와 우리 부부와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심각하지 뭐가 문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책임져서 원리화돼 있고 우리 부부가 원리화돼 있고 아들 딸이 원리화돼 있으면 그 궤도로 간다면 수억 년이 지나도 발전하죠. 발전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그 가정을 보고 끌려오게 돼 있어요. 아버님은 부부가 사는 걸 보고 부부지간에도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응? 어머니 성품으로 그렇게 남편을 대하면은요 아무리 술 먹고 응? 응? 담배 피우고 응? 개망나니 갔던 사람도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착한 부인이 저렇게 원리적으로 응? 나를 위해 주는데 회개하는 기간 돌아오는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타락할 때 부모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랑, 자녀 사랑, 응? 부부 사랑은 사탄이가 다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부모 사랑은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눈물로 흘리시면서 기다렸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아들, 딸을 찾아오마. 그리고 계속 정성 들이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기다리고 응?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응? 회개시켜서 사람의 격의를 갖는 동물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의 부모의 사랑도 거짓보단 참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연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이 그런 하나님의 삼사랑을 계속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광폭적인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앞에는 모든 에너지, 주파수. 지금은요. 사랑의 힘의 강도도 주파수로 느껴져요. 사랑한다. 기쁘다. 그럼 엔돌핀이 돈다. 어떻게 그 엔돌핀이 도는 걸 알아요? 주파수의 강도를 따라서 알아요. 근데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부모의 사랑. 엔돌핀은 이성 간의 사랑이 많죠. 다이록신 같은 희생적인 사랑은 엔돌핀의 10배가 넘어요. 아버님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버님이 몇 살 때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60이 넘으셔서 70이 넘으셔서 건강검진을 하도 제자들이 이제 하라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늑막염을 앓으셨어요. 여러분들 늑막염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근데 아버님이 늑막염을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알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님도 안 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 체크를 했는데 늑막염을 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늑막염을 앓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폭이 커서 그 늑막염을 이겨버린 거예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유가 없으셨어요. 오직 인류를 어떻게 70억 인류에게 이 아버님의 말씀, 진리를 알려주고 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고 갈까?
오직 인류를 품으려는 그거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아픈지를 몰랐대요. 아버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어요. 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엄마이기 때문에 아파도 나만치 아프면 남편은 들어놓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는 일어나서 밥이라도 해줘야 되고 청소라도 해야 되고 아파도 끙끙거리면서 해요. 그래 극복을 해요. 눕지 않고. 그런 사랑 앞에 녹아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내가 사랑체가 되고 그런 남편을 만들고 아들, 딸을 그렇게 교육시켜 놓으면 이웃에서 야, 저 집에 닮고 싶다. 저 집을 따라가고 싶다. 종족들이 야, 저런 가정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도 몰라, 원리 공부도 안 했어. 응? 그래 놓으니까 종족들이, 여러분들 가까운 남편이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모님, 일본 사람하고 절대 축복해 주지 마세요. 참 일본 사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도 아니에요. 우리 부인을 통해서 나는 나쁜,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우리 아내를 보면요, 꼭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이 답이 나와야죠. 저는 아무 원망이나 원한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아내를 보면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참부모님 앞에 감사함이 우러납니다. 이렇게 됐어야죠. 아들, 딸 교육시키는 거요? 한국 사람인 저보다 더 똑부러지게 합니다. 애들 제가 신경 안 써도요. 참 우리 마누라가 너무 잘해요. 교육의 근본은 아버지 말씀에 보면은 가르칠 교자가 효도 효자의 아버지 부자예요. 효자 효녀를 만드는 게 교육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원리적인 교육만 시켜놓으면 그 자녀가 효자 효녀가 되면서 학교 공부, 지식 공부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가요. 지식을 잘하면 효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학교, 대학교 쌍둥이 갈 때 아버님이 전국에 축복과정을 모여놓고 집회하시면서 서울대, 연고대, 유명한 대학 보내지 말라. 다 선문대 보내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대학 보낸 놈들은 지식을 먼저 쫓아. 그들이 참다운 하나님을 소유한 아들, 딸이 됐으면 유명한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딸이 안 됐으니까 내놓으면은 세상 문화에 흡수돼서 아버지도 잊어버리니까 못 보내게 한 거예요. 왜? 아버님 생애에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몇 명이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아버님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왜 못 가게 했을까? 세상 문화의 근본, 기본, 정지의 진리적인, 내가 진리체가 되지 못하고 가면은 세상에 흡수돼서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학교 잘못 보낸다고 유명한 대학 보냈다가 아버지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못 보내게 한 거예요. 원래 원리화되어 있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전도해 와야죠. 그러니까 그건 축복 가정들이 복중에서부터 계속 원리 교육을 누가? 어머니가 시켰어야 돼요. 지금 아들 딸이 컸다. 여러분들 응? 10년, 15년 이내에 할머니, 할아버지 돼요. 금방 세월 가요.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원리화, 10분 스피치를 여러분들이 생활화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공부를 해놔야 응? 손자, 손녀를 교육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을 교육 못했는데 손자, 손녀를 교육 못한 아들, 딸에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나는 권사님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 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아들, 딸이 엄마, 아빠보다 원리를 더 많이 알거든? 교육을 못한 책임을 거기서 역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제대로 키워놓으면 아들, 딸 교육 못한 것을 복귀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손 놔놓고 아들, 딸도 교육 못했지. 손자, 손녀도 못하면 100% 3대도 가기 전에 세상 앞에 아들, 딸 다 빼앗겨버려요. 교회는 나와 관계없다 그래요. 본질. 그래서 사모님은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해라. 축복 가정의 응?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은 아들, 딸이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갈등을 덜 하겠죠. 근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간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이세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나는 아무리 고3이라도 시험이 있다고 해도 예배는 드리고 시험 공부해라 그랬어요. 예배 한두 시간 왔다 가는데 응?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면 집중이 잘 돼서 공부를 더 잘한다. 집중 문제죠. 24시간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 잘 돼요? 그때 딴 생각하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하면 끝나는 거지? 아이 고3이니까 교회 오지 마. 시험 기간이니까 오지 마. 시험 기간이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시험 봐라. 이렇게 해야 원리 아니에요? 야 시험 기간이니까 네가 머리가 복잡해서 암기가 잘 안 되고 공부가 안 되지? 그럴 때는 3분 스피치를 옆에 놓고 있다. 한 꼭지 3분만 읽고 해봐. 그럼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잘 될 거야. 왜? 좋은 공기에 가면 머리가 맑아져요. 진리, 아버님의 원리를 공부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게 원리예요. 머리가 맑아지죠. 여러분들이 집안의 공기, 영적 공기를 어떻게 맑게 하겠어요? 아버님은 그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영적 공기가 악의 권이냐 선의 권이냐 이 집에서 원리 소리가 많이 났느냐 아버님 말씀 소리가 응? 세상 소리가 많이 났느냐 그걸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집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집에 아버님 말씀이 끊이지 않게끔 원리라도 외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별 자주 안 해도 집의 영적 분위기가 좋아요. 나가서 애들이 짜증내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짜증을 안 내. 왜? 영적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창조해 보면 알아요. 아무리 애들이 화가 나다도 아름다운 꽃밭이나 멋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화내는 사람 있어요? 아 예쁘다 해놓고서 지가 이제 저를 돌아볼 때 화나지. 응? 예쁘다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죠. 순간 폭발했던 그 분노나 서러움이. 그래 가라앉히는 방법은 집의 영적 분위기가 좋으면요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싸우고 어? 화가 났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창조해놔야죠. 그래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성만 드린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청소해놓고 나서도 어? 집에 있는 영들도 있잖아요. 어? 내가 오늘 교회 가거나 뭐 하러 가는데 협조하시오 해놓고 내가 3분 스피치 하나 들려주고 갈 테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계세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원리 공부하는 분위기로 아니면 마침에 저 훈독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원리의 기준, 뼈가 서야 3대 경전을 훈독을 해도 어디에 어디에 붙여서 생활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요. 아버님 말씀만 들어서요. 아 은혜롭다. 근데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활용을 못하면
다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중심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분을 찾아서 기본이 뭐냐? 기본적인 삶을 새로 성주식했어요. 새로 성주식을 시작은 할 수 없는 건데 부모님의 특사를 했잖아요. 새로 성주를 한 지금부터는 나가 충실하고 우리 부부가 충실하고 우리 가정이 언제나 부모님이 떠나지 않고 임재하실 수 있게끔 충실한 가정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일요일날 교회 온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된다고 아침도 안 해주고 교회 가자. 그럼 밥도 안 해주고 지금 어떻게 교육받은지 이세들도 아침도 안 해주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아침에 바쁘면 저녁에 미리 해놓는 거죠. 여인의 삶은 보다 더 사랑한다는 주인은 보다 더 희생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한 시간 늦게 자야 되고 최소한도 한 시간 먼저 일어나서 봉사해야 돼요. 왜 하느냐? 기쁘기 위해서. 사랑 덩어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전파해놓으면 하나님 사랑이 보충이 돼요. 절대 외롭고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기쁘게 봉사한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왜? 가야 할 길을 알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사모님이 청파동 본부 저 협회 본부까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면서 선착순 몇 명 빨리 도착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지름길로 가야 되나 해서 막 가기 바쁘죠. 그러면 그게 도착하고 갈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다 해봐. 1등으로 달리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안 피곤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랑의 주인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기쁘죠. 그래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정지의 인격체 그런 사람 가진 사람일수록 감사 속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서 감사하니까 모두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의 미진선의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진리체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발 닿는 곳마다 손 닿는 곳마다 안아주는 사람마다 선이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화신체. 여러분들은 이제 계획이 7월 9일 날 기성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종족들,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거기서부터 축복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한데 남편, 당신 친구나 동생이나 형제들이나 내가 누구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의 번식이죠. 그런 궤도로 새롭게 성주를 하고 이제는 출발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까? 그런 원리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원리의 길로서 축복받는 그날을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두주자로 앞서서 가지만 피곤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야곱은 들판에서 가다가 시냇가에서 돌베개 벼고 잠이 들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 내몰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의 딸들로서 그리고 그 화요일 날 이제 못 오는 사람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그 여성연합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섭리적으로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지만 이제 성주식이 끝난 지금 40일 정성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밟아가는 것은 이제 생활화하세요. 그렇게 해서
변하지 마르세요.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변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먹고 실천하겠다 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절박한 시점이에요. 오직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촉박함을 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 응?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북에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핵을 배치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폭삭 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집에서는 이게 화재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까지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 아버님이 그 전에 저희들에게 물으셨어요. 불이 났는데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나? 라고 물으셨어요.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나올 수 없고 집에서 거기서 죽어야 된다면 무엇을 그리워하며 무엇을 품고 죽겠어요?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갈 때는 빈손이 아니야.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죠. 응애 하고 우는 순간 영인체가 싹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인체가 복중에 있을 때는 영인체의 씨는 있지만 영인체가 성장을 안 해요. 복중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순간 영인체의 촉이 탁 트는 거예요. 새순이 탁 올라오는 거죠. 나무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영인체가 틀을 갖추어 갈 때 복중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촉을 튀어서 써먹는 거는 뱃속에 있을 때 연그렀던 걸 꺼내서 써먹잖아요. 그래서 복중 10개월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아버님은 평화통일, 남북통일을 평생 외치다 가셨어요. 남북통일을 위해서 교차교체결혼도 하셨어요. 왜? 그래서 한국 문화와 그런 것을 남북통일할 때 4대 강국과 더불어 같이 이거야 남북만의 통일이 아니고 공산민주만의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주의로 통일해야 되는 종착점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응? 하나님주의로 통일이 됐을 때 전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여러분들을 한국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5유엔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내놓으면은요 웃기네 하는 얘기예요. 왜? 제5유엔 사무국이 우리가 청원서를 낸다 해서 이슈로 만들어서 단시간에 이루어질 건 아닌데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벨 여성 유엔을 와서 그 얘기는 하늘 주권이 함께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폭제? 기폭제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여성연합 총재로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 청원서예요. 청원서를 해서 100만이고 200만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동참을 해서 정부가 움직여서 정부가 유엔에 상정을 하면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지금 유엔 사무국이 전 세계적으로 네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그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설명이 있어요. 원래 그 한국에 그 있어야 되는 이유가 참 타당해요.
아시아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5%예요. 아시아의 나라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1개국이죠. 그 중에 191개국 중에서 우리 유엔의 회원국이 193개국, 그 중에 54개국이 아시아인이에요. 54개국이. 그럼 대단한 거죠? 근데 제1-3호국은 유엔 미국 뉴욕에 있죠. 유엔 본부가. 제2-3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유럽에. 근데 제3-3호국은 그것도 유럽의 오스트리아 빈에 있어요. 그때 유럽 쪽에는 공산과 민주가 팽팽하게 막 50대 50으로 할 때 유엔 3호국이 들어갔어요. 응? 뭐 때문에? 그 제1 유엔 3호국에서는 안전보장의 체제 구축을 하는 업무 수행이 주업무예요. 그런데 제2 3호국인 스위스 제네바는 인권과 복지 증진이에요. 인권과 복지 증진의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제네바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빈은 핵무기 미사일 감축 업무 수행이에요.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핵무기 그 미사일 감축. 그러니까 공산과 민주가 막 미사일로 막 팽팽할 때 오스트리아 빈에다 한 거예요. 근데 제4 유엔 사무국이 어디냐면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에 있어요. 거기는 환경과 자연위기.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케냐, 나이로비에 아프리카에다가 제4 유엔 사무국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제5유엔 사무국을 평화공원에 해서 아주 그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잖아요. 남북 분단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생태로 해서 평화공원을, 그러고 이대 올리기의 싸움도 모든 것도 종식시키고, 그래서 남북한이 교류하면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곳으로 제5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참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한반도의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축복가정에게 이 청원서를 받게 하신 거예요. 현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국민연합에서 받는 건 제5유엔 사무국 청원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통일준비위원 가입신청서예요. 근데 통일준비위원 가입신청서 좀 쓰십시오, 쓰십시오 하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안 써줘. 그러니까 제5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니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제5유엔 사무국을 마스코트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여성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국민연합이 그 이름을 빌려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 격이 여성연합이잖아요. 청년연합과 국민연합은 아들 격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거 빌려갔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청원서는 아니고 통일준비위원 가입신청서예요. 그래서 받고 있지만 이제 그걸로 청원서로 바꿔서 써야겠죠. 근데 청원서 자체에는, 그리고 우리 여성연합에서 사무실에 나와 있는 청원서는 이름하고 주소만 쓰고 돼 있지 전화번호도 안 받아요. 지금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잘못 받아서 활용하면은요, 걸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엔 사무국만 유치만 되면 한국에 4-5만 명 이상 실업자나 그런 것이 국민소득이 몇 조? 이렇게 오르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죠. 그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만 아시아에 없고 또 그런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대한민국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청원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어머님을 중심하고 여성인 우리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 그 기점으로 해서 남북통일의 기술을 우리가 따야 하나님주의로 남북통일이 되고 그렇게 돼야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딴 사람한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지금은 남북한 통일을 어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중심으로 이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청원서를 받고 있는데 국민연합에서 하는데 또 여성연합 우리 밴드 만들어놨지만 그걸 가지고 나가기가 뭐해서 그냥 받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나? 그 내용이 그 팜프렛이 다 사무실에 있어요. 그럼 청원서 한 장이 20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 중고등학생들도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뭐나 애친구들 야 이러고 유치하면 얼마나 좋냐? 그 두 개 팜프렛을 가지면 설명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적으로 밖에서 홍보활동은 7, 8월이 지나서 나중에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여성연합은 음적으로 여러분들 종족과 친구들이나 그렇게 받아오는 것으로 활동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셔서 두세 장 가셔서 가족별로 그러고 이름하고 주소만 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써요. 전화번호 활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오세요. 그러면 박미수 총무가 수거를 해서 그 청원서를 모아서 이제 정부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유엔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걸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밖에 이제 국민연합에서 활동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하게끔 우리 이따 끝나고 그걸 나눠주셔서 몇 장씩 가져가셔서 그렇게 받아오시는 방향으로 한국에서는 우리 통일은 여성연합이 앞장서고 어머님이 어머님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만 4대 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협조 없이 우리 남북한의 통일은 어려워요. 응? 4대 강국이 또 갈라놓기도 했고 그래서 원인이 그랬기 때문에 결과도 4대 강국 협조 체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굉장히 고심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제5, 유엔 3국 유치로 이렇게 잡아가게끔 아벨 여성 유엔을 하시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여성연합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의 꼭지를 어떻게 딸 것인가 이것이 시발점이다 생각하시고 근데 원리 공부는 해놔야 돼요. 나중에 북한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리로 같이 싸워야 돼요. 싸운다긴 뭐하지만 원리로 감화감동으로 자연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리 공부를 해놓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못해요. 요새 3분 스피치 외치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면 북한 사람 만났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모님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한 사회에는 자녀 교육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뭔 얘기를 저렇게 하려고 하나 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탈선을 하고 우리 북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한국 문화가 뿌리가 있는데 거기는 미국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소년들이 막 탈선을 하고 이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자유와 방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원리적으로 자유와 방종 원리 안에서 자유예요. 자유란 책임 없는 자유는 없어요. 실적 없는 자유는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원리 안에서 자유고 책임 없는 자유,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책임을 지고 실적을 가지고 원리 안에 있는 게 자유지 그걸 이탈된 것은 방종이에요. 근데 남한 사회를 자유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북한 이론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사람 대답 못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질서와 윤리를 떠났고 원리를 떠나서 기본 인간에 가야 할 틀을 벗어나면 방종입니다. 그거는 교육을 잘못시킨 사회 문화의 영향이 아니고 잘못된 문물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그럼 대답 못하죠. 남한보단 북한이 살기 좋고 자녀 교육 시키기 좋다는 대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끌려가요. 그런 거는 고유적인 문화 같은 거 사회에 영향받지 않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윤리나 질서는 북한이 한참 잘 돼 있고 잘 서 있죠. 그러니까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이념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주의로 해야죠. 부모주의로 하는 거예요. 가디즘이에요. 우리 원리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 같이 단체장들 갔는데, 응? 그런 문제는 남한보다 북한이 살기가 좋지. 그 살기가 좋지 한마디의 조건이 돼서 다 북한식 공산주의로 통일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 끌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2020 여러분들이 벌써 2016년 6월달 다 가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나라를 지킨 우리 부모님이 원하셨던 조국광복.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조국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원리를 손에 놓고선 살 수 없어요. 2020이 됐는데 뭐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겠어요? 원리를 가지고 세상도 나가고, 원리를 가지고 북한도 가고, 원리를 가지고 세계 194개국 나갈 거예요. 내가 원리화 되지 않았는데, 내가 원리를 모르는데 꼭 암기만 해야 되나요? 그거 들고 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봤어야 설명을 하죠. 와서 내가 발표를 할지 못하고 암기를 못해서 듣는 것 같아도요, 들은 사람은요, 어? 아, 저거 다음에 뭐가 나오고 알아요. 10분 강의 PPT 이렇게 눌러가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10분 강의 정도 해야 북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10분 강의 하면서 원리책을 읽어요. 그렇게 보시면 북한 사람에게 안 넘어가요. 끝날은 2차 세계대전, 응? 1차 세계대전 땅 뺏기 싸움, 2차 세계대전 사람 뺏기 싸움, 3차 세계대전은 사상 싸움이다. 아버님 말씀하셨죠? 공산민주. 그럼 사상 싸움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주의. 거짓 부모가 판치고 있는 북한, 응? 인민주의, 조선인민주의, 응?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통일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본질이 전도와 교회 활동이 주업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 나가고, 그거는 전도와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한 부업이에요, 부업.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업으로 직장을 나가요. 근데 우리 축복가정들은 직장은 나가는 것이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에요. 전도하고 교회 활동을 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게 주업이에요. 만물 복귀를 하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죠. 근데 주업과 부업을 바꿔서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회사 다닌다고 해서 주업이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축복과정의 주업은 전도하고 교회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주업이에요. 그 외에는 다 부업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언제나 자각하고 잊지 말고 이제는 본분의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축복과정이라는 기본. 그틀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정도 낙오됨이 없이 2020 건방 다가와요. 그때 전방에나 아니면 남한에 여러분들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고정간첩이 얼마나 많을지 알아요? 원리를 몰라서 축복가정도 고정간첩이 있어요. 원리를 몰라서 자기가 간첩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북한 사람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급선무가 원리무장이에요.
왜 교구장님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전도해 놓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야 전도를 하죠. 자기가 죽어서 아들, 딸도, 남편도, 어? 다 죽어가고 있는데. 40일 정성기간 성주식 후에, 응?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고, 나를 중심 삼고, 남편과 아들, 딸, 종족, 거기까지 살리는 운동이다. 회복 운동 기간이에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더 정성을 들이시고, 응? 화요일 사역자 공부, 토요일 날 말씀 같은 것도 말씀이 그리워 살아야 돼요. 어디 놀러 가고, 뭐 가고, 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는 거 좋지요. 근데 거기 가서 얻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뭔가를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요 40일 중기간 참 뜻맞게 들이셔서 승리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럼 선교사들이 토요일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뭐 모이는 대로 하지만 왜 이거는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뵙죠. 사모님도 뵙고 말씀을 뭐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도 듣고 그리고 좋죠. 근데 사모님이 유튜브에 떠서 평균 2만 5천에서 3만 명이 봐요. 지금 국제적으로 20개국 이상에서 봐요. 근데 한 주 지난주에 빠졌더니 이번 주는 말씀이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보내주시나요? 응? 바로바로 끝나면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화 돼야 돼요. 그렇게 그리워해요. 그냥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못되거나 뭐 하면 바로 상담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때가 있잖아요. 마냥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2020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라를 못 찾는다? 그러면 섭리적인 시간이 기다려줄 것 같아요? 북한이 가만히 있어요? 전문가들은 몇 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고 보는 줄 아세요? 5년 이내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남북통일의 주역은 축복과정 중에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남북통일이 5년 이내 된다면 준비를 제일 많이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 남북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2018년 대선이 있어요. 20년 2020에 2020 안에 남북통일이 물꼬가 튼다면 여러분들이 전방에 남북통일의 주역인데 무엇을 가지고 갈래요? 돈 많이 벌어놨어요? 돈을 가지고 갈래요? 마음이 주체예요. 진리가 주체예요. 걔네들은 경제적인 거 헐벗고 살아도요. 돌격대로 감사하고 살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깨주겠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깨트릴 사람은 여러분들의 원리화된 원리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가정환경에 애기 수셋이 돼 있는 집을 붙여줬을 때 원리적으로 교육시켜서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준비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준비 안 했으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됐느냐 이거예요. 걔네들은 1대1 작전이에요. 많은 사람 안 만나요. 하나씩 만나면서 건드려요.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섭리적인 때가. 2020이면 아버님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선 준비해야 될 거. 우선순위가 원리 공부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침이 돼서 저녁이 돼요. 때가 와요. 이번 새로 성주를 마시면서 응?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하늘이 왜 성주를 해주셨던가. 왜 우리를 자꾸 붙잡고 부활로 회개시켜서 본연의 아들, 딸로 이끌어 가시는가.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죠. 가정을 보호하려면 조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조국을 찾지 못하곤 참부모의 정착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조국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가야 할 길과 내 지금 삶의 자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걸 정리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번 40일 기간에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40일간 철야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과연 가능할까? 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3일이라도 40일 끝나기 전에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라도 그럼 11시에 끝나면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2시간만이라도 할까? 여자가 해야 되니까. 교구장님은 40일 시작되자마자 사모가 하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21일 남겨놓고 해야 되나. 최소한도 일주일이라도 남겨놓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9시서부터 11시까지 하면은 그때 말씀 공부를 좀 시키면서 생활원리를 강의해서 빨리 부활을 시켜놔야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심정이에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사실 말씀하기 전날 사모님이 그렇게 상태가 와가지고 다운이 돼가지고 막 음식 먹는 것마다 막 설사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할 수가 없었죠. 뭐 결혼식 때문에 안 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회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입안은 다 해져 있어요. 이 안에는 막 그러니까 계속 죽을 많이 먹었죠. 소화가 안 되니까 사람이 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 해결이 안 되면 소화가 안 되죠. 천복궁 선교사도 많고 식구들도 많은데 이들이 전방에 내놨을 때 싸울 놈이 몇 놈이나 될까 고민하면 잠이 안 와요. 진짜 딴 사람 말고 나만치만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몇 명이나 만들었냐 그런 아버님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 너무 나보다 더 성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날 수 있는 비약적으로 키워놓으면 더 좋지만 네가 북한 사람이나 누굴 만났을 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놈들을 내놓았을 때 진짜 가서 설득해서 올까? 설득을 당해서 끌려갈까? 여러분 아들, 딸을 전방에 싸움 부대로 내보내면 부모가 잠이 오겠어요? 그런 심각한 기간이 40일 성성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우리 김우라가 와서 몸 풀어주잖아요. 해필스로 풀어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뭉치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까. 계속 몸이 긴장하죠. 그런 긴장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어머님이 굉장히 조급하세요.
양키 스타덤 대회를 미국 벨바디아에서 몇 주년? 38주년이요? 행사를 끝마치고 내일 저녁에 어머님 귀국하시죠. 그러면 모레 새벽에 축승회가 있는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하와이로 뭐 대회하시고 어머님 다니시지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얼마나 잠 못 이루시겠어요. 어머님도 일주일에 반은 죽을 잡수시더라고요. 입안이 다 언제나 허러겠어요. 인류의 참 부모로서 전 세계를 살펴보시면서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잡수시는 걸 제대로 잡수시겠어요? 우린 천북국 조그만한 거 하나 맡았는데도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가정 하나 맡고 자식이 속썩이면 잠 안 오죠. 그런 심정권 내서 41월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정성 들이주면서 원리화 그러고 여러 가지 공부나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의 정성의 터전이 뿌리 내려서 아버지 가정이 될까? 참부모 가정이 될까? 그동안은 교회 안 나가고 속썩이는 아들, 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참에 40일이 끝나면 다 끌고 나올 수 있게끔 정성이 결집되는 그런 기간으로 이번에 삼으셔야 돼요. 이제는 낙오돼서 뭐 성주식 할 때 4, 5천명 왔어요. 그날은 3천명 이상 왔고 지난주도 500명 가까이 성주식 왔잖아요. 그럼 4, 5천명이 넘는데 예배에는 2천명밖에 안 와요. 생명줄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주식하러 왔으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에 실천하는 자극으로 나타나서 내가 선봉장에 서서 해야 된다고 느껴져야 예배로 올 거 아니에요. 성주식 때 같이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주식 때는 왔어요. 생명선이. 원리 공부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도 발 디디고 하늘 앞에도 발을 디디고 양다리 걸치고 저울질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떡으로 더 먹을까? 저기 가서 떡으로 더 먹을까? 그러니까 성주식 한다면 오고 그 외에는 가서 또 세상에 발 담그고 노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구주인을 상대하면 하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원리예요. 하늘은 한 주인을 상대할 때 역사하신다. 일이 안 풀리고 안 될 것 같은데 한 주인을 상대하면 일이 잘 돼요. 양쪽 걸치고 하면 잘 될 것 같으죠? 자기들 계산으로는. 절대 두 다리 걸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 원리를 알았더라면 안 오지 않죠. 일요일을 자기 날로 집에서 쉬고 있고 그러면 괴롭죠. 근데 괴로움도 없는 거야. 일요일 날 쉬어도 떳떳해.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40일 정성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을 찾아가는 나로 해서 성공하는 기간으로 진짜 열심히 정성 들이면서 공부하세요. 나를 중심 삼고 내가 서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도 종족도 남북통일도 된다. 그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성 들이고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수많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헤쳐나오실 때마다 많은 재물이 필요했고 희생이 필요했지만은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나서는 하늘에 아들딸만 온전히 있으면 물붓듯 축복하시고 마하고 약속하셨던 부모님의 말씀, 저희들이 중심 축에 서서 부모님이 마냥 역사하실 수 있고 참 부모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부모님이었노라고 인류가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모험적인 삶으로 원리적인 삶으로 아버지를 증거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그토록 하늘이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원리를 바로 알고 원리를 실천하는 삶 속에 아버지만을 상대하며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저희들 승리하겠사오니 아버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저희들이 갈망할 때 아버님 사탄이 분별되면 하늘은 우리에게 물붓듯 축복하셨던 역사적인 교훈을 많이 듣고 공부했사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해서 내가 승리하면 가정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권내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뤄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뜻 따라 실천 공행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딸들로 아버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게으르지 않고 아버님 성실하게 아버님의 참된 딸들의 모습으로 주인의 모습으로서 승리하게 아버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